안녕하세요.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7월 2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7월 27일은 전승절로 기념하는 날인데요.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휴전한 날이로서 우리는 휴전협정일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전승절, 즉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6.25 전쟁, 명백히 북한이 남침을 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조당이 북침을 한 전쟁으로, 즉 자신들을 침략했다라고 선전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27 전승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번에 이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네요. 매년 이7.27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는 모란봉합당 7.27 전승절 기념 공연까지도 열려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습니다. 뭐 전쟁 로병들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대동을 해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김정은의 옷이 흠뻑 젖어 있는 모습도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자, 중요한 몇 가지 특징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오고 나서 그 뒤에 어디를 가냐면, 오후에는 대성산혁명 열사릉에 또 방문을 하는데요. 자, 이 대성산혁명 열사묘는 앞선 해방전쟁 참전묘소와는 달리 이곳에는 항일 유격대 지휘관들과 빨치산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즉 혁명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 1세대의 유산 계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또 어떤 행사가 열리냐면 청년 전위들의 행진 모임까지 개최가 됩니다. 즉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사상성이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의 이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평양의 청년들 정말 1년 내내 이러한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6.25 전쟁 결의대회에 1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6.25 전쟁 결의대회를 했죠. 또 러시아 푸틴이 온다고 또 이 평양 시내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7.27 혁명 세대 계승 대회까지 했죠. 곧 있으면 또 9월입니다. 당 창건 기념일 있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행사에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렇게 행사에 동원한다라는 거는 사전에 파열이나 카드 섹션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북한 내부가 지금 청년들의 사상을 다잡기 위한 부분들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특징, 김정은이 찬 차량이 727 1953, 뭐 이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 차량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날 행사에 국가 지도 간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덕훈이 타고 온 차량을 보니까 역시 번호판에 72702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벤츠 차량, 네, 뭐 김정은이 차량 타던 차량인데 그 옆에 또 차량이 한 대 보이는데 727-8244로 번호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727이라는 의미를 계속 북한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세 번째 특징, 김정은이 이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도착하기 전에 평양 시내로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뭐 고층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차량이 도로에 한 대도 없고 뭐 사람조차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고층 건물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양 인데 이 도로를 지금 다 통제를 하고 건물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우리도 대통령이 올 때 뭐 이렇게 차량의 신호를 조정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도시 자체를 완전히 봉쇄시킨 듯한, 그것도 혁명의 수도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완전히 봉쇄시킨 듯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층 빌딩, 김정은이 늘 위험이 항상 있다라고 경호를 강화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헌화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직접 헌화하는 장면도 보이고 있고,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를 다 막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뭐 그것은 당연히 이날 행사 자체가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라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혁명 1세대들의 사상을 계승하자, 전승세대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청년들의 사상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 점에서 본다면 참 저희의 이 모습들도 한번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MZ세대, 청년 세대들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또 6.25 전쟁이 뭐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전히 이러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6.25 전쟁 기념일도 우리는 크게 행사를 하지 않고, 뭐 7.27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어떤 날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사상성을 다잡기 위해서 이 혁명 1세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자 우리도 이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자, 이거 워싱턴 DC 미국의 6.25 전쟁 참전 기념비가 이 워싱턴 DC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들은 당연히 전쟁을 기억하고 있고, 그 전쟁은 바로 끝까지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전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한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들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기리는 묘비가 어디를 가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들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유엔과 또 미국의 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반미를 외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반미를 외치던 소위 386세대들, 뭐 미제국주의의 그 식민지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은 지금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저는 정말 놀랍고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가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386들의 이 반미 저항, 그것이 이 대한민국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 전 세계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가치로, 그 가치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한 가치가 저 북한 주민들에게도 꼭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7.27을 맞는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남다른데요. 정말 남북한 간에 이 완전한 해방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7.27을 보내는 오늘입니다.